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어떤 열매였죠? 아, 사랑의 열매였어요. 오늘은 희락의 열매. 오늘 말씀을 읽는데 희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이렇게 대치해서 들어갔죠. 무슨 말이 들어갔죠?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오늘 이 기쁨에 대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됨됨이가 어때?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여행을 같이 다녀보면 알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먹을 것, 또 어떤 고난의 시간들 한계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열매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얼마나 기쁜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속에서라도 분명히 기쁜 열매를 좀 맺으세요. 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이어져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쾌락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면 기쁨은 내적 충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현재 세계에는 소위 3대 해피메이커가 있답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3대 해피메이커, 중요한 의약품들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탈모증을 치료하는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작. 요거 세 가지가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만들어준 3대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약을 만든 것 중에 이유가 뭐냐면 요 문제만 해결하면 좀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행복지수를 높여봐도 또 다른 자극들, 또 다른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품의 경우에 제가 어떤 문서를 보니까 일라이 일리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1987년도에 프로작이라고 하는 항우울제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해에 이 약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해에 전 세계 사람들이 27억 달러, 30조 정도의 약품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사용된 약품인지 몰라요. 이 프로작은 우리의 뇌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닉을 조절함으로 인해서요, 슬픔을 억제하고 좀 좋은 감정들 항우울제로 만들어준 거예요. 분명한 건 아무리 우리들에게 이런 치료제가 있어도 이것이 우리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약물로 우리들에게 와질 수 있는 것이나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 이제 금요일 날 금양로 기도회가 있을 때 양원석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머릿속에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거 중에 하나가 그 동물원, 창경원, 어린이 대공원 이런 거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참 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가면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원숭이였대요. 원숭이가 막 이렇게 노는 걸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공포심이 밀려온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울다가 미아 보호소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비로소 다시 그 동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들의 삶의 기쁨의 근원,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없어지면 우리들이 느끼는 이 외부의 자극들, 우리들이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이 기쁨의 무엇인가. 성경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고백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지금 우리 전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의 기쁨, 근원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이건 아주 존재론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인간은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찾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취미 같은 거 있어요. 취미가 뭐죠? 왜 취미 활동을 하죠? 기쁨을 좀 찾으려고, 행복하려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취미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그 취미 활동을 한다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올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찾으려고 하는 이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 취미들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를 더 큰 불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왠지 불안해. 왠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왠지 불안해. 왜? 우리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이 기쁨을 우리들이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미국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습니다. 길가에 있는 경찰관에게 교회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경찰관이 교회를 알려주는데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먼 곳의 교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알려주냐고.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얼굴이 밝고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 기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쁨이 희락이 열매인 게 맞구나. 만일 성령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씨앗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는 분명히 열리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 기쁨이 이게 성령의 열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다시 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말씀 묵상은 우리들이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감정이입을 하고 아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가 기쁘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죠. 여러분들 기쁘다는 감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만일 우리가 늘 기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슬픈 일이 없어. 그럼 기쁘다는 감정이 우리들에게 느껴질까요? 아니요. 우리들에게 기쁘다는 감정은 기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라는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기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사야는 40장 전까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40장 이후부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제가 상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가 있어요. 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깃발과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전쟁 영화들 보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세상을 너무 시리어스하게 살아가는지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기를 들고 이렇게 칼, 창,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쟁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깃발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은 안 해드려도 이거나 이거는 좀, 그렇죠? 네. 네,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깃발 든 사람한테 저 깃발을 들지 않고 무기를 들게 해서 싸우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싸움은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전략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깃발을 보고 나가서 싸우고 그 깃발을 따라가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드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깃발을 향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 아,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기쁨 이렇게 해봤어요.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기쁨.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네, 많이 해요. 제 가족 이야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닌 분들은 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목사님, 너무 그런 얘기까지 하셔야 됩니까? 근데 저는 제가 제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제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저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삶에는 아무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도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 저분은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근심과 제 안에 있는 걱정보단 제 삶이 기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 가정에도 이제 조금 뭐 어려운 일까지는 아니고 저희 딸내미가 보령에서 시집가서 살고 있는데 그 신랑이 보령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거든요. 그 시설에서 이제 감염성이 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보고 하다 보니까 그 복지관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잘 때까지 잠재워질 때까지 이 보령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시설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사위가 이제 와서 주말을 저희하고 보내려고 하다가 그 버스표를 취소하고 못 오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우리 딸내미가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슬프잖아요, 짠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혹시 기억나세요? 눈이 막 왔던 거. 근데 저희 교회 조연철 목사가 우리 딸내미의 고모부거든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눈이 막 오니까 옆에서 이렇게 눈이 오는데 갈 수 있겠어요? 위험하지 않겠어? 계속 그래요. 근데 저는 간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직원이 아빠와 고모부가 역시 다르군요. 그래서 저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갔어요.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우리 집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그 젊은 집사님 부부가 와 있는데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인사를 해도 되겠냐고. 오케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그 젊은 부부가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부부가 좋은 게 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졌을까? 만일 우리 딸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혼자 살아가기에 넉넉한 딸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좋은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느껴졌을까? 다른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나에게 기쁨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로 느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기쁨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맛보시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구나. 야고보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구절은 뭐가 있어요? 뭐 시험, 기쁨, 뭐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으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들으시죠? 이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진짜 다르지 않아요? 그냥 시험 한번 당할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 말씀 뒤에 뉘앙스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게 얼핏 들으면 영어의 if 너희들이 당한다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NIV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if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가 when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쩌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인데, 요 때가 언제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일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것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요, 그냥 시험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당하는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고구마 줄거리, 고구마를 이렇게 쭉 뽑으면 막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생각이 났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제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쓴 설교 원고를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혼자 눈물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게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들에게 사랑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시험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전제하고 있어요? 사랑의 확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우리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이 좋아서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수도원에 진짜 성자처럼 추앙을 받는 노수도사가 있었대요. 정원에서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물을 주고 이렇게 밭을 일구고 있는데 갓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이 노수도사에게 찾아왔어요. 이 노수도사가 이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 단단한 흙에 물을 좀 부어주겠나. 물을 부었더니 단단한 흙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립니다. 그때 노수도사가 망치를 가지고 와서 단단한 흙덩어리를 깹니다. 다 부서졌을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다시 한번 물을 주겠나? 그때 물을 줬더니 물이 흙 속에 스며들어요. 노수도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이 흙에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수 있겠구만. 그리고 바로 깨어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깨어짐의 영성일세. 깨어져야 물이 들어가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깨어짐이 있을 때 그때 영성이 우리들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하게 돼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참 이 말씀과 연결되는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 부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시집 가기 전에 정말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고 이제 시집을 오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래. 만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만일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못했을 거라.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때 깨어짐의 영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기쁨을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자극하고는 다른 기쁨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돼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해보지를 않아서, 혹시 여기 공부 잘해본 사람들, 나는 공부를 잘해서 시험 때마다 즐거워서,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이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뿐이지 즐거울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에 진짜 큰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유신 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저희들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망했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로 북한이 쳐들어오는 줄 알았고 우리나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위험한 상황,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 시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처음에 딱 떠오르는 일은, 아, 연합고사 안 봐도 되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를 갈 때 연합고사를 봐야 돼, 시험을 봐야 돼서 연합고사 안 봐도 되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한 생각인데 그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야, 요 일이 일어났으니 시험을 안 봐도 되겠다. 그런데요, 시험을 연기한다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시험은 연기될 수 없고요, 시험은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 시험이 연기되거나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세요. 우리들이 시험 가운데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온도기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온도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밖에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가 내려가,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날씨가 추우면 온도 조절기로 조절을 해서 온도를 올려, 더우면 온도 조절기로 시원하게 만들어. 우리들의 환경,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 온도기 같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동기가 주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빌립보서 말씀은 굉장히 짧은데요, 여러분 한번 전체를 빌립보서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빌립보서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과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으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리고 옥중 서신을 받아보는 빌립보와 골로새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제를 뭐라고 달았나? 고난 속에서 빛나는 기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 예배팀에서 저에게 이게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개를 해준 게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글이 좋더라고요. 고통과 기쁨은 한 몸입니다. 고통 속에 기쁨이, 기쁨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고통이 먼저입니다. 고통 다음에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기쁨도 커집니다. 고통과 기쁨은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아, 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은요, 첫 부분만 부르면 이것은 반쪽짜리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이기는 한데 반쪽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없는 이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아래 내 짐을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쁨,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우리들이 적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 민담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텐트 밖에 앉아있는데 80 넘은 노인 하나가,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여서 이 다리를 절고 있는 노인을 아브라함이 집으로 데려와서 잘 씻겨주고 그리고 저녁을 대접해요. 아, 저녁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그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노인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노인장,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식사하기 전에 당연히 감사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나는 내 음식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더니 나가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저녁에 내게 손님이 하나 찾아왔지?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난 거예요.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글쎄 하나님, 어떤 노인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서 제가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그 노인을 80년이나 참았는데 넌 하룻밤 한시도 참을 수 없더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참으시는 사랑, 그 인내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들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화를 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지 않는 이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보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 누구죠?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지나가면서 기쁨을 경험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큰 시험이 다가와요. 어떤 시험이었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실 줄을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이게 시험이구나.
그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들을 살리시리라.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느꼈던 여호와 이레 가운데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이죠. 카리스, 은혜. 자식을 얻은 기쁨뿐만 아니라 그가 시험 가운데서 얻고 찾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며 그 시련 가운데서 그가 기쁨을 회복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하박국 있는 거 아시죠? 국이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하박국.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 하박국을 가지고 이게 12주 강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박국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질문과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고난받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박국 2장 14절에 가서 보면 하박국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라. 그에게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면 하박국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nothing이에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가사가 안 떠서 응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어떤 고백하고 있어요? 난 기뻐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난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나는 기뻐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사랑의 확증 안에서 내가 기뻐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적용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들의 얼굴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씨앗이 아니라 열매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 아시나 모르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이 찬양 시를 쓴 가끔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송명희 시인데요,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지금 기뻐하라. 지금 고난이 있으나 지금 기뻐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매일 예배하라. 매일 세상에 있으나 매일 예배하면 날마다 거룩하게 있으리라. 항상 찬양하라. 항상 마귀와 싸우니 항상 찬양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라. 지금 충성하라. 모두 끝남이 있으니 지금 충성하라. 그러면 안식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락, 기쁨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속으로 따라하셔도 좋고, 찬송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함께 마이크 썼지만 같이 불러도 괜찮고. 자,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착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두 번째 기쁨 희락의 열매를 우리들이 묵상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 이 기쁨이 고난 속에서 빛나는 것이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얼굴에,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 헌신들이 주 안에서 빛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헌신과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